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손정혜 변호사, 김희태 채널A 사회부차장 모셨습니다. 세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는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다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일단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김태 사장 약간 그래도 수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수척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전 총리가 이제 말하는 건 좀 이제 또박또박 했는데 네. 좀 눈에는 이 눈물이 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고 하고요. 이 일반 수감자가 나온 뒤에 이제 5시에 일반 수감자가 나온 뒤에 한 10분 뒤에 한 전 총리가 나와서 이 지지자들을 맞이를 했는데 현장에는 한 300여 명, 그러니까 지지자들 포함해서 이제 취재진도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기 때문에 한 300여 명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예. 지지자들 환호가 좀 넘쳐났고 사랑해요, 뭐 한명숙 뭐 외치기도 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 피켓들도 많이 들고 나왔는데 네. 꽃길만 걷자 뭐 이런 네. 피켓들도 눈에 띄었고 여전히 이제 이 건강한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앞으로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 나와서 시위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 부대로 뭐 추정된 한 다섯 명의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네, 저기 여러 화면 안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피켓 시위를 좀 하면서 한명숙은 뭐 두부도 아깝다, 뭐 살충제 계란이나 뭐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 네. 보시는 것처럼 심한 말을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좀 한때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예. 뭐 국립학교 이제 말하자면 교도소인데 이 2년 동안 이 수료를 하고 나왔다. 그리고 한명숙 9억 원 뇌물은 하루에 120만 원 일당 몸으로 떼었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피켓들도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네, 현장에 정치인들도 굉장히 네. 많이 찾아왔다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다 출동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전에 수감될 때도 많은 현역 국회의원 이종철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갔었는데 2년 후에 지금 출소할 때는 더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교도소에는 염색약 반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원래 머리가 저렇게 까마신가요? 염색으로 아, 네. 보이는데? 보이네요. 아주 소녀같이 새까맣게 염색을 하시고 나왔는데 아, 오늘 뭐 출소하신 분한테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한명숙 전 총리는 교도행정의 실패 사례로 보입니다. 원래 교도행정의 목적은 수감생활을 통해서 수감인의 교정교화를 이끌어내서 새 사람으로 좀 만드는 게 교도행정의 목적인데 오늘 태도를 보니까 뭐 우리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의 한자성어인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는데 적반하장이 딱 떠오릅니다. 오히려 검찰이 잘못했다. 그리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 하면서 정치개혁을 뛰어넘어서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받은 업자로부터 받은 수표의 사용처도 확인이 됐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수감생활을 끝낸 계기를 삼아서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나서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네, 이 어쨌든 2년 전 한명숙 전 총리가 이 수감 생활을 시작할 때 모습과 오늘 나올 때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사법 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법정의가 죽은 사법정의를 다시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새롭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 교수님. 네. 어쨌든 예전에 들어갈 때 보면 검은 옷을 입었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파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네. 뭐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이제 항명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당시의 판단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뭐 한명숙 총리 전 총리가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물론 증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단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 법원이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정치적 논란의 거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일단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정 총리의 당시에 유죄 판결 이제 수감이 될 때 당시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었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당분간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당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양심을 믿는다.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죠. 아마도 그렇죠. 관련된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나 일부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봐주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사법부가 적폐가 있다, 공정하게 판결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라고 사법개혁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법부가 개혁돼야 되고 어떤 검찰이 정치적인 모습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인 한 사람의 판결만은 근거로 이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깎을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예. 네, 오늘 추미애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계시는 동안 늘 여유로운 미소가 화사한 미소가 그리웠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계의 대모로서 또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 정치 중심으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추미애 대표는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궁금한 건 자 9억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결국은 최종 2년을 다 복역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추징금이 있을 텐데 그 추징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그러니까 2년을 이제 만기 출소를 했지만 예. 추징금을 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 있고요. 절차를 밟고 있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징금이 완납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징금은 안 내도 됩니까? 혹시 만약에 진짜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벌금하고 추징금하고 좀 다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이죠. 추징금이죠. 네. 그러니까 벌금은 안 낼 경우에는 이제 최장 3년까지 환영 유치라고 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하루에 얼마씩 까나가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 추징금은 그 피고인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돈 1원이라도 집행을 하면 추징시효가 또 5년이 연장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치금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추징시효를 늘려놓기 위해서 아.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추징률, 내야 되는 추징금 중에 실제 납부된 추징률로 따지면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습니다. 추징률은 뭐 형편없이 지금 뭐 10%도 안 되는 추징률을 보이고 있어서 근데 이게 더 나쁜 것이
본인 명의로 돼 있던 그 집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재판 과정에서 다 남편 명의로 돌려놨어요. 예금도 다 찾아 인출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재산을 숨겼다라고 표현해도 뭐 과장이 아닐 정도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죄질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사면을 해준다면 이 추징금 부분도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죠. 형의 그 효력이 실효된다라고 밝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사면을 한다면 추징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피선거권 복권 때문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형이 확정돼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어떤 공직선거라든가 이걸 못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복귀를 하려면 사면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따라와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특정 정치인 1인에게 그런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서를 또 고려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등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오늘 차라리 그러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형을 채우고 나왔습니다만 논란은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게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할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본인들은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치부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예. 자, 논란이 좀 있을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